부모가 됐는데 소감이 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박살나고 있다. 칼로 장기를 썰러 가면서 걸어간 느낌? 일단 내 인생에 두 번의 출산은 없다. 눈도 못 뜨고 닮은 구석을 못 찾다 보니까. 사람 은근히 많네. 장모. 장모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진짜 꼬잡 하나도 없네. 와. 자기야 이거 몇 칼로리게? 619 칼로리. 여기서 진짜 마지막 데이트 사진도 찍고. 이제 이틀 뒤면 부모가 됐는데 소감이 어때? 어디 모자? 말을 해라 말을. 아무 생각이 없나? 너무 무섭다. 그냥 아플 것 같아서. 먼터짐이 그지? 응? 이거 회사 거 아니지? 다행이다. 지원스쿨도 다 답변했고 클래스 원원도 답변 다 했고. 긴장돼서 그런지 잠을 두 시간도 못 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되겠죠. 인증부터 해놨는데 왜 전화가 오지? 근데 그냥 문자로 돌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이 영상 아니 괜찮아. 이 꼬라지는 별로 안 남겨진다. 네네 찍고 있습니다. 귀? 네. 양쪽으로? 네. 귀 있고요? 네네. 손가락? 네. 이분 신청하실 가서 물어보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아, 예. 예. 네. 사진은 요런 거 찍으시고 애기 네. 탈지할게요. 네네. 네. 좀 그냥 쉬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까딱까딱 하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움직여? 응 움직여. 꼼지락꼼지락 한번 해봐. 발가락 쭉 펴봐. 계속 꼼지락꼼지락. 진짜 쓰다가 자꾸 보는데 배달해서 이것도 보고. 그럼 보면 뭐 그냥 보는 거지 뭐. 그냥 보여주고 싶다고 그냥. 그냥 아프면 말하고 그 주사 한 5시간에 한 번인가 그렇지만. 진짜 너무 아픈 것보다 너무 공포스러웠어. 찢는 느낌. 난다는 느낌이 나 진짜 가로로 이렇게 긋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거기서 패닉이 와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울면 코 막힌다 이러면서 또 안 울었다 그랬어.
시작해야겠죠. 아, 그래, 밥 먹어야지. 어제 저녁도 안 먹었잖아. 네, 그때 좀 금식도 해왔고요. 네, 왜? 네. 손가락 부었다. 네네. 자, 이제 그만해도 돼. 남편이 기장이 불켜줘야 되나? 학질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박살나고 있다 지금. 와주시겠어요? 그 진통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41시간 만에 먹는 거네. 지금 하나도 없다는데. 나는 못 먹지. 먹어. 주는 이거 할 거야. 자기야, 한 입만 먹어봐. 나 배부르다. 이걸 한번 맛을 봐야 다 먹으란 소리 없나 있지. 짠데. 너무 시원해. 또 미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후리카케를 그냥 뿌렸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온몸이 너무 많이 부어서 당황스러운 정도예요. 손가락이 마디가 없죠. 배 칼 3개 정도 꽂고 먹는 것 같아, 밥을. 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머리도 지금 이틀째 못 감은 상태고. 이건 진짜로 세상적에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미친 듯이 아파.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순위별로 나열을 하면 오늘 이틀차 소변줄을 빼고 직접 화장실에 가는 그 미션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아팠어요. 그거는 미리미리 움직이고 운동을 해놓으면 좀 덜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척추 마취를 했기 때문에 24시간 머리를 들면 안 돼서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움직임이 바로 일어서고 걷는 게 돼버리니까 너무 충격이 한 번에 와서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칼로 장기를 썰러 가면서 걸어가는 느낌? 그게 1등. 2등이 물리적인 고통이라기보다 정신적인 고통이었는데 하반신 마취만 하고 아기를 꺼내거든요.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배를 가르고 자궁을 열어서 아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맨정신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냥 볼펜으로 꾹 이렇게 가르는 정도의 고통이라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내 배가 갈라지고 있다는 걸 정신적으로 아는 상태니까 미치는 거지. 일단 내 인생에 두 번의 출산은 없다. 두 번은 못해. 일단 샤워부터 해. 저기 혹시 포카리는? 아 맞다, 포카리. 어쩐지 뭔가 빠뜨렸다 했다. 괜찮다. 내가 같이 갔다 올게. 아니야, 같이 마. 내일 뭐. 아니 어차피 샤워해야 되니까. 내일 뭐 하는데.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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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이 매우 저렴하다.
열이 38.6도까지 올라서 지금 에어컨 켜고 엄청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배경화면 애기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클래스 101에 질문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누워있는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달고 있어요. 미역국은 아니고 미역된장국이네요. 미역 벌써 질린다. 지금 척추마취 휴유증 때문에 고개를 들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애기 보러 가려고 미리 화장실 가놓고 걷는 연습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유콜이 와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2시에 수유하러 갈 것 같습니다. 아, 저녁부터는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드디어. 3일 만에 나왔죠. 병실 덕후. 동동아. 동동아. 왜 그래? 왜 이렇게 숨을 쓱쓱 쉬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아픈 모습을 가감 없이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현타가 진짜 많이 옵니다. 애기 발도장이랑 체중, 혈액형 이런 거 적힌 거를 받아왔어요. 신장은 51cm, 체중이 3.36. 오전 10시 10분에 태어났습니다. 점심 간식으로 삼계탕이 왔습니다. 누가 간식으로 삼계탕? 진짜 신종 고문인가 싶어요.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뭐야 저거? 얼마나 샀어? 근데 컨디션 장난 아니네. 저는 좀 많이 잔 것 같은데. 5시 걸렸다. 오늘도 영상 많이 찍어 왔어. 말도 걸고 했는데 대답은 안 하더라고. 웃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 없더라. 난 아직도 둥둥이 볼 때마다 내 새끼인가 싶다. 아직도 진짜 눈도 못 뜨고 닮은 구석을 못 찾다 보니까 자기 실제로 본 적도 이제 첫날 없잖아. 아까 그 아니 그냥 새벽 6시부터 계속 일하던 일이 밀려있으니까 사람인데. 근데 진짜 아직까지 한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자는 좀 일하고 여자는 그래도 애 키우고.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그래도 나를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는 몸이 조금 회복을 했고 지금부터는 조리원에 갈 예정이고요. 남편은 지금 먼저 짐을 다 빼러 갔습니다. 이거 출산할 때도 입고 온 옷인데 배가 그래도 많이 들어갔죠. 다 들어가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 운동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조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욕기랑 변기, 샤워실, 세면대가 있고 여기에 정수기랑 뭐 이것저것. 여기가 약간 거실 같은 느낌인가 봐요. 여기가 침실. 애기 침대도 있네.
남편은 지금 출생신고하러 가가지고 저는 좀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